디지털 타임스의 2024년도 7월 19일자 기사인데요. 트럼프 속보, 트럼프 방위비 요구에 대만, 우린 스스로 방어해야 방위비 계속 늘릴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대만 외교부장은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무기 구매하고 있어. 뭐 우리도 미국산 무기를 얼마나 뭐 무기 사주면 좀 미국이 조금 풀어지고 그랬죠. 미국산 무기를 하다가 우리나라도 좀 이제 미국산 무기 사주고 뭐 주한미군 주둔비 내놓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자체 내에서 이제 저 한국산 무기로 그하고 또 일본은 미국산 무기를 사주고 있죠. 지금 미국 공화국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만에게 방위비 부담을 요구한 가운데 대만이 19일 우리는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린자둥 대만 외교장관은 기자들에게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고 있으며 우리 한국도 그랬죠. 방위비 지출을 계속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의 끊임없는 무력 시위 속 자주 국방 의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대만이 미국의 주요 무기 구매국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미국의 우방이라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 뭐 미국산 뭐 무기를 계속 그렇게 사주는데도 이제 또 대만한테는 또 반도체를 또 공급받고 있잖아요.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현지 시간 공개된 블룸버그 비즈니스 워크와 인터뷰에서 중국을 상대로 대만을 방어하겠느냐는 질문에 난 대만 사람들을 매우 잘 알고 그들을 매우 존중한다며 그들이 우리 반도체 사업의 약 100%를 가져가기는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를 막 팔아먹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뺏어오겠다 그런 소리인데 그러면서 대만이 방어를 위해 우리에게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보험회사와 다를 바 없다. 대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미 공화국 부통령 후보 J.D. 벤스 상의원이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미국 납세자의 관대함을 배신하는 나라에 무인승차는 더 이상 없다. 우리는 동맹국이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부담을 나누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지룽타이 대만 행정원 총리격은 17일 우리는 스스로 방어를 하고 안보를 보장하기에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후 방위비 부담을 요구할 경우 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만이야 지금 미국이 한반도 이게 주한미군을 갖다가 대만 인태 뭐 그 일본 나가사키 막 이런 데 다 보내잖아요. 주한미군 한국한테 돈 받아가지고 지금 이런 인도태평양 지역에 방위까지 우리 주한미군이 지금 가서 같이 공동 이렇게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미국의 방위가 인도태평양 쪽으로 대만 위주로 가고 있으며 주한미군 철수로는 대만의 반도체 생산을 위해 미국이 95%의 반도체를 대만이 공급하기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수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생산지인 만큼 대만을 지키는 것이 미국 국익과 직결되어 있어서 동북아시아 중러 북이 코밑에 있는 한반도 주한미군 철수 운운은 한국에게 주한미군 주둔비를 더 뜯어내겠다는 트럼프의 속셈입니다. 겨우 우리 한국도 이제 다시 이제 좀 침체되어 있던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데 다 죽서서 개준단 소리죠. 대만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은 미국산 군사무기를 한국에도 팔아먹다가 일부 자체 개발하자 주한미군의 참 그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스스로 말하고 있듯이 미국의 100% 뭐 그 반도체 팔아먹은 것을 전부 대만이 받아먹으면서 방위비는 더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속셈이죠. 주한미군이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에도 가서 그를 팀으로 연습하고 하는 것은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가 이런 인도 태평양 지역과 오키나와 뭐 대만 이런 데 지금 사용되면서 한국한테 다 받아내는 거 이게. 그리고 미국이 전쟁 나면 우리 한국군이 저 피 흘리면서 다 6.25 때 뭐 그 참 혈맹 관계를 맺었던 우리 한국이 가서 전부 미국 전쟁 나면 한국이 가서 같이 싸워줘요. 베트남이나 뭐 이란 전쟁에 전부 우리 한국군이 다 투입됐잖아요. 오늘
우리 정부는 뭐 25만 원 무슨 저기 저 에 그 저기 국민 무슨 뭐 뭐 그 생활비 지원 이따위 짓 하지 말아요. 지금 우리나라 아 1년에 에 저 빚에 대한 이자가 국고에서 6억이 넘게 나가요, 지금. 그러니까는 25만 원씩 주는 것이 이재명의 인기몰이에 불과하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은 6억이 넘어가는 이자를 지금 거기다 더 빚을 내자는 거고, 지금 트럼프는 우리나라에서 더 지금 방위비를 갖다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그런 확률이 80-90% 이상 넘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나라에 어찌하든 간에, 저기, 저, 나라 빚잔치 만들려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경제적으로 성공할까 봐서 지금 이런 나라 망치는 작전을 하고 있잖아요. 국내에서는 정치인들이 아주 썩어 빠진 것들이에요. 다. 오늘 디지털 타임즈 2024년도 7월 19일자 기사. 속보, 트럼프 방위비 요구에 대만, 우린 스스로 방어해야 방위비 계속 늘릴 것이라고. 니들 무기 사줄 테니까 방위비는 하지 마. 우린 계속 우리 자주국방 할 거야. 이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방위비 내버려 두고 내가 계속 미국 군사무기 사줄 거야. 이거 대만 머리 똑똑한 놈들이. 나의 오늘 정치적 코멘트였습니다.